안녕하세요. 게으름스프입니다. 오늘은 왓츠 인 마이 백 6월 편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진짜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통해서 봐주신 구찌 홀스빅 가방으로 준비했습니다. 요즘엔 제가 뭘 들고 다니는지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게으름스프. 먼저 가방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가방은 브라운 레더로 되어 있는 구찌의 1955 홀스빅 가방입니다. 하와이 신혼여행에서 제가 구매를 했던 건데 보시다시피 가죽의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이 광택에 반해서 고민하지 않고 구매를 했던 그런 가방입니다. 구찌 홀스빗 장식이 이렇게 전면에 달려 있고요. 미니백보다는 좀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수납도 생각보다 잘 돼요. 이 가방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리뷰는 제가 영상 오른쪽 위에 카드로 걸어볼게요. 첫 번째는 지갑입니다. 남편이 연애할 때 이거는 생일 선물로 사줬던 생로랑 지갑인데요. 제가 2년 넘게 진짜 매일매일 들던 지갑인데 최근에 카드 지갑에 조금 밀려가지고 두 달 만에 다시 꺼낸 지갑입니다. 이게 반지갑 형태인데 보시면은 카드 수납도 꽤 되고요. 여기에 뭐 쿠폰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보시다시피 동전 수납도 가능해요.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디자인이고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미니백에 넣고 다니기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제가 소지품을 진짜 엄청 험하게 다루는 편인데 얘는 가까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상하지가 않았어요. 되게 튼튼한 재질이어서 좋은 것 같고요. 예쁘면서 수납력도 좋은 그런 반지갑을 찾고 계신다면 이거 진짜 추천드릴게요. 네, 다음은 휴대폰 케이스입니다. 이거 실은 올 1월에 샀던 건데 그 위글위글 케이스가 조금 지겨워져가지고 다시 바꿔 껴봤어요. 여름에는 조금 더워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그립톡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고급진 디자인의 그립톡을 처음 봐서 보자마자 장바구니에 담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평소에 애용하는 아이디어스에서 구매했고요. 블랙제이 작가님 작품이에요. 지금 제가 세트로 구매한 이 케이스가 니트 패턴으로 프린팅이 되어 있어서 좀 더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 나는 다른 케이스랑 매치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뭐 여름에도 잘 어울리고 뭐 봄, 가을 무드에도 맞게 들고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립톡 같은 경우는 되게 고급지면서 그립톡 역할은 또 잘 하니까 되게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다음은 향수입니다. 랍생스의 나르코틱 블렌드 향인데요. 솔직히 일단 케이스부터 보시면 진짜 예쁘죠? 케이스에서 저는 이미 게임이 끝났었어요. 병부터가 너무 제 스타일이어서 진짜 좋았고요. 딱 봐도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어서 가방에 넣고 다닐 때도 기분이 괜히 좋은 그런 향수입니다. 향은 파우더리한 게 기본 베이스인데 플로럴 향이 같이 섞여서 조금 소녀보다는 성숙한 숙녀의 느낌이 나는 그런 향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부의 세계의 여다경 이미지가 살짝 떠올랐는데 승무원분들이나 뭐 오피스룩에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향입니다. 가까운 올리브영이나 롭스 가셔서 한번 시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남편 데리고 가서 올리브영에서 하나씩 다 맡아봤는데 제 남편은 우디 오리엔탈 향을 제일 좋아했어요. 제 남편이 오히려 저보다 그 향기에 되게 민감한 사람인데 우디 향을 딱 맡더니 이거 되게 좋다면서 그거를 딱 고르더라고요. 그거는 라벤더 향에 머스크 향도 좀 살짝 있으면서 무게감이 있는 우디 향이 나요. 수트에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우디는 워낙 여름에도 잘 어울리는 향이니까 남자친구 선물 고민이시라면 저는 추천드립니다. 요거보다 큰 50ml는 랍생스 홈페이지랑 올리브영에서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게으름스프. 다음은 립스틱입니다. 이거는 진짜 제 인생 립스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3개나 샀어요. 너무 좋아서. 많이들 알고 계신 뷰티 크리에이터 그 라뮤크님이 런칭하신 브랜드 있잖아요. 에끄멀에서 나온 눈 섹션 팁스틱인데 이거 진짜 좋아요. 라뮤크님이 이게 컬러 피그먼트가 많이 들어간 립스틱이라고 영상에서 소개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발라보니까 이걸 얘기한 거구나 좀 알겠더라고요. 발색도 확실하고 엄청 잘 펴지고 아무리 덧발라도 뭉치거나 하질 않아서 진짜 신기한 립스틱인 것 같아요. 이 케이스가 되게 독특한데 뚜껑을 이제 그냥 아래쪽을 이렇게 열면 일반 립스틱하고 똑같이 이렇게 되고요. 여기를 잡고 이렇게 위쪽을 열면
이렇게 팁이 나와요. 그래서 이름도 팁스틱. 보통은 그 여성분들이 립스틱을 바르고 나서 이 네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슥슥슥슥 마무리 하시잖아요. 저도 그런데 이 팁스틱이 있으니까 확실히 네 번째 손가락을 안 쓰게 돼요. 그래서 뭐 어디에 닦을 필요가 없이 너무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네 번째 손가락에 자유를 준 이 팁스틱 케이스 진짜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게 논섹션이라는 이름처럼 웜톤 쿨톤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의 톤에 맞게 착붙 색깔이 나와요. 라뮤꾼님 영상을 보고 이거 되게 신기해서 저도 좀 용기를 내가지고 평소에는 절대 사지 않는 바르면 제 얼굴을 흑빛으로 만드는 누드톤 립스틱을 같이 사봤는데 진짜 너무 만족해요. 이게 분명히 누드인데 제 입술 위에서는 약간 당근 색깔처럼 채도가 살짝 있게 올라오면서 생긴 누드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좋아는 하지만 나와 어울리지 않아서 도전을 못했던 컬러가 있으시면 이 논섹션 팁스틱을 저는 진짜 추천드립니다. 게으른 스푼. 다음은 핸드크림입니다. 친한 친구한테 선물로 받았던 핸드크림인데 이것도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파리 앤 뉴욕의 꽃집 핸드크림인데요. 이름 그대로 진짜 그 꽃집에 딱 들어갔을 때 나는 향기가 나요. 친구가 이거를 제 옆에서 딱 발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완전 그 생화냄새, 풀냄새 이런 향초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마음에 들면은 이거 선물해 주겠다고 해가지고 다음에 만났을 때 저한테 이거를 주더라고요. 고마워. 근데 이게 호불호가 조금 있는 향이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 남편한테 이거 향 좋지 않냐고 딱 발라서 이렇게 맡게 해주니까 자기는 이거 제초할 때 나는 냄새 있잖아요. 벌초 냄새 난다고. 그래서 이거를 판매하시는 곳에서도 그 풀냄새를 싫어하는 분들한테는 비추한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뭐 맞자마자 제초 냄새 같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 완전히 싱그러운 향에 반했어요. 이게 블로그에서 공동구매 형태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그 보습력과 향기 지속력을 높여서 케이스도 바뀌어가지고 리뉴얼된 제품을 판매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공구 형태라서 구매가 맨날 이뤄지는 게 아니에요. 블로그 링크를 더보기란에 걸어둘 테니까 한번 블로그 통해서 소식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으른 스푼. 다음은 헤라 블랙 쿠션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3C 쿠션이 생각보다 조금 약해서 저 잠깐 그 쿠션 유목민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직장 동료분이 여름에 쓰기에 좋다고 추천을 해주셔서 요즘에는 이거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확실히 커버력도 되게 좋고 지성 피부인 저한테는 이게 더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쿠션들보다 조금 더 얄쌍한 그런 느낌이어서 가방에 넣고 다니기에도 부담이 없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외장 디자인도 그렇고 열었을 때 퍼프가 너무 예뻐서 좀 놀랐어요. 네, 전체적으로 다 고급스럽고 그리고 사용했을 때 아 이거 왜 진작 안 샀지? 몇 년 전에 이거 나왔을 때 사람들 다 살 때 왜 난 이거 안 샀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되게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5호 로제 아이보리로 샀는데 제가 쿨톤에 좀 하얀 편이거든요. 근데 제 피부색에도 이게 잘 맞아서 진짜 잘 쓰고 있어요. 게으른 스푼. 다음은 컨실러입니다. 스틱형 컨실러보다 이게 훨씬 더 커버력이 좋아요. 요즘에 더워지니까 피부가 좀 피지가 많이 올라와서 그런지 트러블도 좀 올라오는데 이거를 이렇게 열어서 살짝 손톱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덮어주면 말끔히 커버가 돼요. 이게 아무래도 고체 형태라서 그런지 액체보다 확실히 고정력도 좋더라고요. 원래 스틱형 컨실러가 떨어져서 사러 갔다가 거기 매니저님이 이것도 진짜 좋다고 자기는 이거 쓰고 나서 스틱형 안 쓴다고 하셔가지고 테스트를 딱 받았는데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반해서 샀습니다. 이게 물론 액체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발라줘야 되긴 해요. 이게 테두리 부분의 경계를 잘 풀어줘야 컨실러는 티가 안 나잖아요. 근데 액체보다 고체가 확실히 조금 더 그 부분을 잘 펴줘야 자연스러운 게 있더라고요. 저는 바쁠 때 그냥 뭐 손가락으로 해도 쉽게 그래도 할 수 있어서 충분히 잘 쓰고 있습니다. 게으른 스푼. 다음은 집게핀입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제가 머리가 긴 편인데요. 확실히 더워지면 이게 거추장스러워질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머리카락이 얇고
풋이 별로 없는 편이어서 고무줄로 묶으면 머리 없는 티가 진짜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게핀으로 아예 올려서 이렇게 딱 집어버리는 거를 더 좋아해요. 그러면 머리가 조금 더 풍성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레이스룸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고요. 실버와 골드가 있어서 저는 두 개를 색상별로 다 샀어요. 뭐 그날 입은 옷 코디에 따라서 골드 액세서리 한 날에는 골드로, 실버 액세서리 한 날에는 실버로 가지고 나가서 필요할 때마다 착착 올리고 다니는데 보기보다 머리도 되게 잘 고정이 돼서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스프. 다음은 약통이에요. 제가 재택근무를 이제 한 4개월째 하고 있는데 이게 하루 종일 집에서만 일을 하고 또 출근하는 날이 거의 없으면서 코로나 때문에 헬스도 못하고 이러니까 면역력이 진짜 많이 떨어졌나 봐요. 원인 모를 두드러기가 갑자기 확 올라오는 날이 잦아져서 지르텍을 필수로 들고 다녀야 합니다. 안 그러면 간지러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조금이라도 건강을 챙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종합 비타민도 이렇게 같이 넣어 다니면서 먹고 있습니다. 이런 약통은 다이소에서도 파니까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건강을 위해서 최근에 들고 다니는 건데 제가 가방에 꿀을 넣어놓고 다닐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습니다. 면역력이 좀 떨어진 것 같다고 제가 시어머니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님이 이제 꿀을 하루에 한 숟갈씩 퍼먹으면 좋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거를 바로 찾아봐서 주문을 했어요. 이제 쿠팡에서 저는 샀는데 하루 걸 꿀에 아카시아 꿀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한 봉당 한 10g 정도씩 이게 100개가 한 통이에요. 저는 이거 요즘에 하루에 두 봉씩 챙겨서 까먹고 있는데 제가 원래는 꿀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요즘에는 이거 까먹는다는 게 되게 큽니다. 이거 먹은 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되는데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두드러기 나는 횟수가 좀 확실히 줄어든 것 같아요. 물론 잠을 잘 자고 잘 먹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지만 맛있게 면역력을 좀 챙기시고 싶으신 분들께는 꿀 추천드립니다. 이거 꼭 아니어도 돼요. 이렇게 나온 거 되게 많더라고요. 게으른 스프. 제가 준비한 아이템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이벤트도 같이 준비를 했으니까 더보기란도 꼭 봐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